언젠간 슈퍼게임이 호! 아. 호! 장이 지금 1.5. 와. 그냥 미쳤어. 그냥 미쳤어. 그냥 미쳤어. 아, 신난다. 오늘 이제 드디어 월덱사하고 빠이빠이 했다. 조투브도 그렇고 조금 남았는데 오늘 빠이빠이 했다. 사랑했다. 욕한 거 아니야. 그럼 욕했어. 날 떨어져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했어. 와, 지금 할 말이 없다. 그냥 이러고 그냥 방송 종료해도 사람들 다 볼 것 같아. 잘 가죠? 좋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전에 이제 아는 친구 중에 1타 강사 있어. 나랑 동갑내기인데 엄청 부자야. 1타 강사니까. 근데 그동안 좀 재테크를 잘 못했어. 근데 내가 요새 이렇게 좀 뭐 지도를 해주는데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미국 주식 뭐 내가 괜찮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 들고 있어서 다 뭐 배당도 받고 다 수익 나는데 니콜라를 들고 있더라. 니콜라. 콜라? 콜라인데 그 앞에 니가 들어간 니콜라를 들고 있는 거. 너 그거 왜 샀어? 응. 그거 난 너한테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 물어봤거든 어떤 사람들이. 응. 그것도 이제 자동차주야. 테슬라하고 니콜라 중에 뭐 해야 돼요? 응. 나는 그걸 물어보는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 응. 어떻게 테슬라하고 니콜라를 갖다가 물어보지? 그 시점에서? 응. 근데 그 시점에서부터 테슬라는 한 3, 4배 정도 올랐고 니콜라는 그냥 개폭락했어. 미국 주식 저런 차트 나오기 쉽지 않거든? 최고점이 93달러였는데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지금 39달러야. 아니, 내가 그때 아, 걍 테슬라 사 그랬거든. 근데 걔가 내 방송 볼 거란 말이지. 근데 니콜라를 샀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왜 샀어? 그때 무슨 재테크하는 파일럿 그 아저씨가 좋다고 막 그랬다는 거야. 아, 잠 그거 봐! 내 방송 보지 말고 몇 가지 올랐거든?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상처받을까봐. 아, 그거 그 사람 뭐 알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친구 중에 재테크 유튜버들 있잖아. 알잖아. 걔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아, 내가 너한테 뭐 파냐? 너 뭐 돈 벌면 나 줄 거야? 내 말이 맞아. 그런 거 이상한 거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아니면 그로 가던지. 지금 이 좋은 장에서도 저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가지.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수소 경제 말. 우리나라랑 가지. 자꾸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같은 적을 하려고 하지 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달라.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다시 또 오르고 내릴 수 있는데 그 시점에 회사들의 컨디션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있잖아. 테슬라의 그 머스크 형도 그 질문이 있어. 니콜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머스크 형이 욕하고 싶었을 거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약간은 그냥 젠틀하게 물어보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 표정을 봤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도 이거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 하는 형들은 나랑은 가망 없어. 그냥 글로 가면 돼. 우리나라에서 오늘 엄청난 뉴스가 또 나왔어. 근데 이런 것들을 진짜 분들은 알더라고. 문 대통령 뉴딜 펀드 뉴딜 금융으로 한국 경제 미래 열 것. 정책금융 100조 민간금융 70조 규제 과감 혁파 20조 원 국민 참여 펀드로 안정수익 부동산에서 뉴딜로 이동. 이거 엄청난 거야. 그리고 민간에서도 돈을 넣고 나 친한 형 중에 진짜 꾸은 형이 주식 잘하는 형이 있거든. 그 형이 이거 관련주를 오늘 거기서 샀대. 너무 편안하대. 마음이 편안했는데 차트가 바닥에서 몇백 프로 올랐어. 거기서 편안하게 들어갔대. 이거 투자 잘해. 나는 도저히 못 사겠어. 너무 편안하지. 가는 거지. 이제 물어봤네?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아직 임기 때까지는 이게 2025년인가 그런데 재집권 하면 2025년까지 가겠지만 재집권 못하면 이제 다 줄줄이 이거야. 이거라고. 어쨌든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 이 형이
나라를 절단되고 있네 그러면서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 재산 몰빵 몇백 프로 올랐는데 거기다가 관련주라고 거기다 넣는 거야. 진짜로 그 형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진짜 돼? 나 진짜 개미 눈물만큼 사봤어. 왜냐면은 그거 잘 안 되면 이 형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고 어? 나는 조금 타격을 입는 거고 잘 되면 나 그 조금으로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들어간 것들이 이때까지 어땠는지 알아? 잘 됐어? 다 대박났어. 오빠를 더 싫어해. 아, 못하겠어. 아, 이게 나랑 이 뇌 구조가 달라. 시몬스 침대래. 너무 편안하다는 거야. 들어가고 나는 말도 안 되는 거 사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있는 거 뭐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갖다가 먹을 때 우리는 막 20, 30% 먹고 아, 잘 먹었다. 가끔 잘 터지면 100%, 진짜 잘 터지면 200% 이렇게 나잖아. 100%부터 시작입니다. 100% 먹고 200%, 300% 그것도 그냥 안 사. 레버리지로 갔다가 자. 레버리지로 사. 관련주들이 그러고는 그때 샀거든 아침에. 그거 지금 벌써 10% 수익 나고 있어. 야 귀신이었네. 오늘 장 강한 것들 중에 그런 것들 되게 많어. 우선 좀 더 세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금융 갖다가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 그리고 펀드는 실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잘 되게끔 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퍼붓고 그 회사가 좋아질 거 아니야. 무조건 실적은 나올 거 아니야. 뭐든 하든 뭐 길에다가 풍력도 깔고 태양광도 깔고 뭐 머리도 이렇게 이고 다니고 막 어? 자동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뭐든지 막 할 거 아니야. 그 돈 갖다 그거 따내려고 또 기업들 막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기업들 또 돈도 좀 벌긴 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뒤에서 펀드까지 싸준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들어온다. 노 들어올 때 물 저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판 누딜의 성공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대. 세제 혜택에다가 딱 밀어주는 거야. 관련주도 오늘 엄청 가는데 그동안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세게 민다고 하면 이거 대통령이 어디 가잖아? 그게 엄청 큰 거거든? 어디 현대자동차 갔다. 어? 그때 봤잖아. 관련주들은 이거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품이 생기고 거기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성지가 된다.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망해. 그건 이제 노코멘트 하는 거야. 지금 힘을 실어줘야 돼. 그 형도 봐. 욕하면서 나라를 절단내 하면서 사더라니까. 지금은. 그거 어떻게 된지 알아? 갑자기 그 형이 욕하는 걸 딱 듣고 정부에서 어? 우리 싫어? 야 취소해. 아니야 잠깐.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나라를 살리는 길이지. 제가 싫어. 제가 나쁜 놈이지. 그런다니까. 나도 여기서 정부를 갖다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실제로 기업의 자생력으로 돼야지. 돈을 쏜다고 하면 기업이 그거 타내려고 해서 아무런 뭐 전시로 뭐 하는 척 해가지고 돈 끌고 그리고 그거 간다고 소문내서 으쌰으쌰 하면 또 사람들이 간다 하면 얘가 간다고 제가 간다고 하면 사고를 해서 뭐 거품 났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그거 또 완전 거품 꺼지면서 사람들 막 자살하고 죽고 기업은 다 챙겨서 거기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거지들은 더 부자 되고 나라 살림은 다 거덜라고 이런 초치는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야? 뭐가 올라갈지 지금 그래서 검색어에 되게 상위가 한국 뉴딜 정책 수혜주야. 뭔가 볼까? 뉴딜 펀드 관련주니까 또 이거 우르르 떴어. 그게 STS 중공업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날랐나 보다. 코오롱 머티리얼드 뭐 한화 솔루션 LG화학 뭐 맞네.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직 선정되고 풀세팅은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미 선수들은 다 이제 다 들어가 있지. 그리고 시세 받는 동안은 계속 거기서 있는 거야. 1년 이상 꾸준히 이제 세팅됐을 때 돈 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 아직 노는 들어오지도 않았어. 물 저을 준비 딱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물 저 아주 그냥 내 돈을 버는 거지. 근데 그러면 꼭 거기 뉴딜 정책 수혜주만 가느냐. 아니야.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오면은 아닌 거 희죽이라는 것도 올라. 내 것들도 이게 장이 좋다니까. 왜냐면 사람들 돈이 몰려올 거 아니야. 어제 카카오 게임즈 이거 내가 대박 날 거라고 이거 생각보다 1500 넘었대. 나는 친구 3만 주 신청했는데 6주 받았댄다. 이거 별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저기다 지금 예탁금 올라오잖아. 부동산들 지금 어? 돈 들어가기 어렵잖아. 딱딱딱 막혔잖아. 하, 너무 좋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뭐야? 오를 거 빨리 찾아야지 우리도. 오를 거 찾아가지고 막 들어가? 응. 너가 냉큐티 본 거 맞아?
걍 똑같아. 그냥 있는 거 들고 있어. 그런 거 와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먹고 좀 뭐 수익 나잖아? 그럼 좀 팔고 갔다가 뉴딜 없는 곳 있지? 뉴딜 없는 미국으로 좀 보내주고 어? 주식 들고 있잖아. 비중 지키면서 팔았던 거 갖다가 또 사고. 근데 새로 살 때 이제 좀 뉴딜이 좀 뭔가 걸릴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들어가면 괜찮겠지. 그런 것도 좀 넣어놓고 그거 아니고 본질적으로 싼 것들도 있잖아. 그런 것도 하면 돼. 우리나라는 특수하다니까. 사실 이런 거 한번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세를 거의 잘 못 먹었거든. 그래도 먹긴 먹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질 때 좀 그런 거 안 깨져. 딱히 막 포지션을 엄청나게 바꿀 필요는 없고 주식시장이 앞으로 엄청 강하겠구나, 한국시장에서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것만 딱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되지 않을까? 별로 바뀔 게 없다. 걍!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이런 거 기분 좋은 날 나오면 그냥 기분 한번 좋아 호! 한번 해주면 되는 거야.